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의 풀네임은 플라워 추 오브 꽃망울폼이고요. 콜네임은 추라고 부릅니다. 성별은 여자아이이고 생년월일은 2011년 9월 20일생입니다. 모색은 오렌지 세이블이고요. 추는 제가 첫 주인은 아니에요. 그 전에 추를 길러주시던 견주분이 있으신데 중국으로 장기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안타깝게도 저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처음 추가 저희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소심한 성격에다 사회성이 좋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랑 친해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강아지는 싫어했고요. 물론 지금도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듀쿠 빼고요. 듀쿠도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추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듀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격이 얌전하고 착하기 때문에 추가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랑 함께 지내면서 사람을 무서워하던 추가 마음을 열게 되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조심성은 있지만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구석으로 숨는다거나 두려움에 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랑 친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애교도 정말 많이 부리고 엄청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어요. 덩치도 많이 작고 힘도 약한데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간식은 항상 1등으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아이들 거 뺏어 먹거든요. 워낙 지금까지도 정말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착한 아이여서 이때까지 추를 단 한 번도 혼내켜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추는 영특하면서 애교도 많고 저의 사랑을 항상 1순위로 독차지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추를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혹시 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꽃망울 집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